기본 샘플에 있는 아이언맨 가로 34에 세로 32짜리 대략 35에 33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파워는 90에 2ms로 하고 있습니다. 70에 4ms로 일단 사진을 하긴 했었는데, 샘플에 있는 애들은 대략 80%에 4ms 정도로 해도 예쁘게 나오는 것 같더군요. 근데 일단 4ms나 5ms로 하면 진하긴 한데, 기다리는 게 너무 귀찮아서 레이저 파워를 일단 90으로 올리고 2ms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보면, 화면을 찍긴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만화 캐릭터나 선 같은 걸로 그렸던 애들은, 외곽 라인이 좀 진하게 돼 있는 애들은 한 80%로 3mm 정도를 하면 나쁘진 않았었는데요. 이제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검은 부분, 까맣게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으면 각인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기가 이제 움푹 파이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출력 파워를 내리고 시간을 늘리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파워를 좀 올리고 시간을 짧게 가거나 일단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예쁘게 나오는 거는 파워를 내리고 시간을 좀 길게 가는 게 선이 좀더 예쁘게 나왔었고요. 대신에 이제 시간은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각인 시간을 줄이려고 일단 파워를 좀 올리고 이제 시간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해도 이 출력되는 각인 재질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각인하고 있는 재료도 막 30개 정도를 사서 해보면 각도 같은 그건데도 재료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재료마다 차이도 좀 나기 때문에 항상 적당히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0%에 2ms로 각인을 했고요. 내재 마스터 3.5W짜리 각인기입니다. 아래쪽은 애기 이름이랑 연락처 정도가 각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비워놨습니다. 90%는 나쁘진 않은데, 이제 그림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움직임이 또안 되니까, 대략 보면 이쪽 위에 라인 게 하나, 제일 외곽 라인 어깨 쪽에 보면 선이 살짝 하나가 각인이 안 됐습니다. 이쪽이 각인이 누락이 돼 있는데, 이게 속도를 좀 빨리 하다 보면 저런 식으로 각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 자체가 저런 건지, 아니면 속도가 빨라서 누락이 된 건지는 좀 확인해야 할것 같네요. 이 누락은 아무래도 요거 지금 이동하면서 밴딩 사이에 약간 오동작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